링가링가진다. 오늘은 전래 동화를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애기 차례는 이거요. 빨간 부채, 파란 부채 읽어드릴게요. 어느 더운 날 한 농부가 눈을 떼다가 파란 부채와 빨간 부채를 주었어요. 일하기 싫은데 잘했다. 이거랑 놀아야지. 놀아야지. 게으른 농부는 뭐 신고 빨간 부채를 묻혀 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농부의 코가 쑥 길어진 거예요. 농부는 또 파란 부채를 붙여보았어요. 근데 코가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어쩜 신기하네. 이걸로 돈이나 벌어볼까? 농부는 동부에 대가 뜸에서 갔어요. 마침 대가는 청마루에서 낙자를 사고 있었어요. 농부는 빨간 부채를 부채질 했어요. 그래서 대장의 코가 쑥쑥 길어진 게 아니었어요. 잠에서 깬 대간내는 깜짝 놀랐어요. 에구마니, 이게 무슨 일이냐? 어이구, 마님, 코가 길어졌네요. 제가 원래대로 해드리죠. 농부는 대간내의 눈을 가리고 파랑 부채를 붙였어요. 그러자 코가 금방 짧아졌어요. 대감님이 농부의 고맙다는 하며 많은 돈을 주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감님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농부의 집에 몰래 찾아가 실적 반환을 들어보았어요. 빨간 부채를 코가 쑥 길어지는 부채, 파란 부채는 코가 쑥 짧아지는 부채. 저는 못다리 술같고 대감님은 농부가 잠든 틈에 기다렸어요. 농부는 코에 빨간 부채를 휙휙 붙였어요. 잠에서 깬 농부는 짬짬 놀랐어요. 아니, 내 코가 왜 이렇지? 눈앞에 대감님이 부채를 들고 써 있었어요. 농부는 그래서 들통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농부는 짐심으로 잘못된 주자 대가는 파란 부채를 붙여서 코를 원래대로 되돌아 놓았어요. 그리고 부채는 모두 아궁이에 던져버렸어요. 농부는 받는 돈을 모두 둘러줬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답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이상한 나뭇잎. 어느 여름날 비 때문에 마음이 뻑뻑 물에 잠겨버렸어요. 이 마을에 사고를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신하의 허우 저거 걸음만 때려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마음 착한 사고는 얼른 아이를 구해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떠나오던 사돈 뱀도 구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기 살기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슴이 사궁에 어리둥과 데려갔어요. 그곳은 보물이 가득 찬 동굴이었어요. 어이구, 이게 웬 보물이냐? 사슴 덕분에 사궁은 부자가 되었어요. 일이 계속하며 부지런히 살았어요. 하지만 신의 아이는 달랐어요. 사궁이 부자가 되고 점점 게으리고 버릇이 없어졌어요. 사공는 아이에게 말했어요. 얘야, 일을 하면 살아야지.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제가 왜 일을 해요? 뭐 사람이 모른 자기 부지런히 해. 쟤 됐어요. 그러면 잔소리. 아이는 괜히 화가 나서 사기에게 도대체 부자가 됐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녔어요. 아이는 말을 듣고 머니 사공이 목이 가져왔어요.
아이고, 오늘 먼저 갔다니 사공님 오게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오늘 원수로 갔다니 사공님 옷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 홍수 때 구해준 뱀이 찾아왔어요. 바지 보고 동화하는 게 아니었대요. 야, 너도 은혜를 원수를 갚던 거냐? 하지만 뱀은 곧 어디선가 남은 이슬 가져와 사공에게 상처에 올려놓았어요. 근데 그때 신기하게 상처가 금방 물었어요. 참 신기하네. 급새 났네. 다음날 사공들 오간에 먼잎이 독사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갑자기니 먼잎이 데려다 주어세요. 사공들 뱀이 준 나뭇잎 먼잎이 눌린 곳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먼잎이 순식간에 나왔어요. 거 신기하게 나뭇잎이 어디서가 얻었는가? 사공들 혼수 때 교육의 생각과 이야기를 모두 원님에게 들려주었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원님은 거짓 소문을 퍼뜨린 아이를 당장 오해 가두었어요. 원님, 저 가온 아이를 도와주세요. 다신 나쁜 짓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사부는 오해 가진 아이를 구해두라고 왕님이 가굴 뛰었어요. 오, 자기 오게 가둔 아이를. 달라니. 원님은 아기가 귀심했지만 사공의 정이 들어주었어요. 그 후로 신의 아이는 착한 아이가 되어 사공과 한곱하기 잘 살았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전래 동아리 읽었는데 어땠어요? 듣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